농업인의 날을 맞아 상무 시민공원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광주시는 11일 상무 시민공원에서 광주 농업인 단체 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우수 농업인에 대한 시상식과 농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농업인의 날은 지난 1996년 정부가 매년 11월 11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올해 21회를 맞았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생명창고지기로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이루기 위한 다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도리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우수한 농산물 애용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제발 이런 걱정을 좀안 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질 겁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깊어가는데 주름살 대신에 웃을 것이 필수 있게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런 바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이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비어져 가는 우리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활기를 찾을 수 있게 할수 없겠습니까? 하고 바란다고 봅니다.